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기도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의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을 때 제4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사흘이 되겠죠.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이 죽었음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사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기쁜 소식을 들은 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이고 그 블레셋의 성읍이죠. 아직 그곳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면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중에서 나온 사람을 보니까 그는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이 말씀 하나로 볼 때 이것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할 때, 정말 통회할 때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껴안으면서 피통회할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블레셋에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애통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정말 애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이사야서 58장에 어떤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통하는 금식이 있다면 그 애통하는 금식을 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는 금식을 하였다면 그 금식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서로 싸우거나 악한 길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 안에서 애통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금식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금식을 하였다면 우리는 분명히 서로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금식을 한 자들은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자, 결단코 그것은 온전한 금식을 한 자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재를 그 머리에 껴안으면서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금식, 서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치는 금식,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전쟁에서 나온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다음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 도망한 자였어요. 또한 사울을 긍휼히 여김이 전혀 없고 그의 왕관과 그의 팔의 팔찌를 빼갖고 와서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니까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 가면 이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온 자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쳐서 모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서 시글락에 돌아온 지 이틀이 되었을 때예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었지요. 사울이 오는 날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신명기 25장의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보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데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해진 자를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으로부터 이제 안식을 주실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만큼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러면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길에 그들이 약할 때 그들을 쳐서 죽이는 일을 뒤에서 살그머니 알지 못하게 죽이는 일을 아말렉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했고 믿음이 연약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은 믿음이 연약한 틈을 타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의롭다함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말렉을 늘 기억하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은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니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가르쳐준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전쟁을 만난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말하는 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면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임의로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됨을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여호와의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율법서가 책이지만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이 책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돌판입니다. 이 심령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냐? 내가 육체와의 전쟁에서 육신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존할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이길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발람이 가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축복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말렉에 대해서 말한 것이 민수기 24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냐? 아말렉은 그들이 아주 이 세상에서 민족들의 으뜸이 된다고 기록하고 민족들의 으뜸이 되어지나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으뜸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육체 사람, 육체의 정욕이 이 세상은 으뜸인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육신에 대해서 살고 있고 육신에 대해서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으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기록한 말씀처럼 육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만물의 으뜸인 것 같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고 뭔가 부여하고 뭔가 넉넉하고 뭔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모압 왕 아글론이 암몬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하여 그리고 18년 동안을 그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지 않냐고 육적인 것을 갖고 육적인 생각과 소욕으로 나아갈 때는 육체가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기게 되어질 때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섬기는 육체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의 패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들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지금 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가졌던 그 진중에서 나온 사람과 다윗의 그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이 모습은 진정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사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블레셋 지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블레셋의 승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진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한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패배는 무엇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이 저녁까지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결케 함을 얻는 예식을 주었는데 그 정결케 함을 얻는 예식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정결케 하는 예법을 주시고 하신 것이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부정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저녁까지 이스라엘의 부정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부정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진 것을 애통하며 그들이 주 앞에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육체로 말미암아서 그 육체에 졌을 때 육체의 소욕에 패배하였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주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십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갖다 일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패망을 다윗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담의 범죄를 갚아주는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악인이라고 판단하든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든 차별이 없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나 입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것을 다윗은 아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정결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사야서 58장에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나에게 악독한 일을 하는 자,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 그들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흉악의 결박에 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묶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악한 영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거. 그리고 굶주린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굶주린 배고픔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배불러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얻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말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죽음과 패배를 슬퍼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이 교회가 무너졌고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아멜렉에게 진 것처럼
육신에게 졌기 때문에. 블레셋은 원래 근본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에 넘어진 것들을 애통하며 그들을 이제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될 몫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의 왕권을 갖는 등극이 곧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왕권을 가진 자로서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재림하실 때가 곧 되어질 텐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슬퍼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죄를 만나기 전에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에 그들은 애통하면서 속죄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기름부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볼 때 이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가 와서 다윗에게 고백한 것은 사울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을 이미 봉독했고 우리가 압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가 활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무기 드는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 무기 든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자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칼에 찔러 죽게 됩니다. 자기 칼에 죽게 되어지지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왜 말해요?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의 팔찌를 갖고 와서 이거를 증표로 보이면서 마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내 입의 말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율법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을 죽일 때에는 그 죽인 거에 대한 피값을 자기가 감당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너에게 해를 행하지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네가 받을지라 그러면서 죽입니다. 그런데 부하를 불러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한 것은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피가 다른 자들에게 튀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바가 무엇을 행하였든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상을 받을 짓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만약에 나가라 하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 피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며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라면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결단코 나몰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이러한 자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를 미련하다, 나가라, 죽이는 그러한 독을 바라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나라로 한 몸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이 겸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하였고 그래서 그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였고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그 일을 그가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일을 그가 듣게 되어져요? 사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소욕은 죽여야 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을 삼을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손을 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맡길 때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닌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야 되는 겸손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구하였고 여호와 앞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행하며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아말렉을 죽이면서 그는 아말렉을 죽이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될 것을 본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올라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것을 따라서 살게 함으로 영으로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적인 소욕과 정욕을 육체의 사람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정말 이 아말렉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또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고 육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은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깨달아 알면서 그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왕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